됐어? 네. 자, 하프의 연속 벌써 4단원이다, 그지? 함수의 연속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프의 연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잘 이어져 있잖아, X는 A에서. 네. 그럼 이걸 연속이라 그래? 무슨 속? 연속. 그지?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값이 없지? 네. 그럼 저런 걸 X는 A에서 무슨 연속이라 그래? 불연속.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도 X는 A에서 무슨 연속? 불연속.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긴 X는 A에서 쟤도 불연속이 되는 거지? 저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FA가 없어서 불연속이지? 네.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야? 네. 얘는 뭐가 없니? 극한값이 없지? 네.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이야. 얘는 맞지? 네. 얘는 뭐야? 함수값과. 그렇지. 함수값하고 누구하고 이 둘이 달라서 불연속이지. 네. 달라서 불연속.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불연속을 다루는 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수학에서. 이해돼 안 돼요? 네. 알겠지? 이게 불연속인 이유야? 네. 이게 불연속 세 가지야.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라고,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자면 뭐라 그래?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네. 이게 1번이야? 안 어렵지? 영상 봐? 자, 2번. 이제 X는 A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네. X는 A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뭘 하란 얘기야? 교과서에서는 함수값을 확인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를 찾아보고. 이해돼요? 네. 세 번째, 1번과 2번이 마지막으로 같은지 요 순서대로 하라고 돼 있다고, 교과서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근데 왜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네.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 이게 X는 A잖아. 맞아? 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좌극한이지. 네. 우극한이지. 함수값이지. 네. 저렇게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인 거야, 그냥. 이해돼 안 돼? 그래요. 요 순서대로 절대 하지 마? 네. 알겠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야. 이거 봐봐.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좌극한, 우극한 같아.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냥 불연속인 거잖아. 네. 돼야 안 돼요? 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극한값이어서도 불연속인 거 아니야?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이냐 물어보면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는 거야. 좌극한 구해보고 우극한 구해보고 함수값 구해봐서. 알겠어? 이 셋이 싹 다 같으면 연속인 거고 저 셋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뭐라고? 불연속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네.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fa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 알겠죠? 이게 성립한대. 이거 1대 그랬어. 맞지? 그죠? 이거 1대. 그럼 요 값이 존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요 값 존재하는 거 맞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맞지? 네. 그런데 극한값이라는 얘기는 이미 A 우극한 좌극한이지. 네. 그럼 A로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얘기네? 네. 얘는 뭐야? 근데 그 값이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쟤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알려주는 표현이야.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지? 네.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이해돼? 네. 다시 한번. 자, 이게 무슨 값이라고? 수렴 이 값이 있잖아. 네. 극한 값이지. 네. 극한 값은 A로 가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미 같은 거야. 그지? 네. 그게 같아서 그 값이 F 함수값인 거 아니야. A로 가는 함수값. 그러니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거지? 네. 그러니 연속이다라고 알려주는 식이라고. A에서.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리미트 비교해봐. X는 A로 가는데 FX가 2래. 얘는 뭘 알려주는 식이야? A로 가는 극한값이 2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야. 극한값이 2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연속이다라고 알려주는 식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얘는 극한값만 알려주는 식이야. 연속을 알려주는 식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써있어야 연속을 알려주는 식이다.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응?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다가 물음표 찍으면 뭐야? X는 A에서 연속이냐? 물어본 거지. 네. 여기다가 물음표 찍으면 뭐야? 극한값이 2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물음표 찍으면 얘는 A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보란 얘기고, 얘는 뭐만 따져보란 얘기야? 좌극한, 우극한만 따져보란 얘기라고. 이해돼 안 돼? 네. 구분 지을 수 있겠지 이제? 네. 다 했다? 동시에? 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 응용 유형들 말고 대표 유형 두 가지 먼저 해보자. 네. 알겠지? 이렇게 나와. x-2에 fx가 gx래. 알겠지? x-2에 fx가 gx인데 fx가 fx가 orx에서 연속. 뭐라고? fx가 orx에서 연속이래. 여기까지 인정? 네. 맞지?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자, 우리가 fx는 안 그래 뭐로 나눠버려? x-2로 나눠버려. 그럼 x-2에 gx지. 네. 그냥 나누면 뭐가 아니지? 0이 아닌 거잖아. 네. 돼야 안 돼요? 네. 0이 아닌 거지. 그러니 fx는 0이 아닐 때만 아는 거야 지금. 돼야 안 돼요? 네. 이해되지? 네. 이해돼? 네. 아니야.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자. 연속함수의 성질. 원질? 미안. 4번. 네, 볼펜으로 썼어? 네. 아, 쓰고 아니 뭘 화이트북까지 주워?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해, 그냥 해. 연속함수의 성질. 아니 이거 설명 안 하고 가면 조금 불편해서 내가. 자, F가 연속이야. 뭐라고? F가 연속이고 G도 연속이야. 네. 알겠지? 연속함수의 성질. 일단 더하면 연속이 아니야. 빼면 연속이야. 곱해도 연속이야. 나눠도 연속이야. 합성해도 연속이야. 그런데 나눌 때 단 누가 0이 아니야? G가 0이 아니란 단서 없으면 안 돼. 알겠지? 네. 단서 없으면 안 돼. F의 G가 연속이야. F의 G가 연속이야. 그럼 이거는 G의 뭐가? 단해서 얘도 G의 무슨 역? 치역이 F의 정의역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돼. 그래야 연속이 돼. 알겠어? 네. 요 두 가지 단서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연속함수끼리 누구끼리? 연속함수끼리 끼리 볶으면 뭐하면? 볶으면 연속이다야. 연속함수끼리 볶으면 연속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연속함수끼리 볶으면 연속이다. 이해되지? 네. 연속함수끼리 볶으면 연속이다야.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죠? 증명 안 해도 되지? 증명해줘. 봐. 거예요? 응? 이거는 곱하기. 아, 복구면이라는 건 연산한다는 얘기야,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성. 알겠지? 이 정도. 어? 연속함수끼리 복구면 연속이다. 여기까지 알겠슈? 네. 자, 이제 5번 봐봐. 대표 유형 두 가지. 자, x-2에 fx가 이제 gx래. gx. 자, 근데 여기서 fx가 orx에서 연속이래. orx에서 연속. 알겠니? 네. 그러면 fx는 뭐라 쓸 수 있지? x-2분의 gx라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x는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 맞지? 네. 그러니 선생님 봐봐. 이 gx는 분명히 다항함수를 줄 거야. 무슨 함수? 다항함수.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줘. 알겠지? 다항함수. 그럼 다항함수는 기본적인 연속함수야. 맞아? 네. 기본적인 연속함수야. 그러면 이거 연속이지. 맞아? 네. 이것도 연속이지. 네. 연속끼리 나눴네? 분모 0 뺐어? 연속 맞아 안 맞아? 맞아. 연속 맞지? 그지? 그럼 어디만 값이 없어? 2만 값이 없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뭐만 값이 없다고? 2만 값이 없어. 이해돼? 네. 맞지? 그러면 오렉스에서 연속이래매.
그럼 x는 2일 때 이 새끼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값이 f인 거지, 함수가. 그래야 fx가 올x에서 연속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식은 뭐야? x는 2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x는 2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돼. 그지? 근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뭐가 나와? 함수값이 나오겠지. 얘 돼? 그래서 이때는 식을 뭘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 x-2분의 뭐는? gx는 f2다. 이런 식을 쓰시면 돼. 이해 돼요?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뭔말인지 알겠지? 네. 이런 패턴일 때 여긴 아니다, 여긴 익히다. 알겠어? 이런 패턴일 땐 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fx가 요렇게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를 준다고. hx가 x가 a보다 커, gx가 x가 a보다 작아. 당연히 얘네들은 무슨 함수를 준다고? 다항함수니까 기본 연속함수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넌 연속함수고 이 범위에서 넌 연속함수잖아. 네. 그러니 어디서만 연속이면 돼? fx가 A. 지금 얘도 올x에서 연속이다라고 단서를 준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a에서만 연속이면 되겠어? 네. 그러면 a보다 크면 얘를 따르고 작으면 얘를 따르잖아. 네. 그럼 여기서 무슨 극한? 우극한. 무슨 극한? 뭐? 함수값. 여기서 구해야지. 여기 등호 있으니까 함수값 여기서 구하는 거고, 우극한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고, 좌극한 여기서 구하면 되지. 이해돼 안 돼? 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새끼들이 이미 연속함수잖아, 지 스스로는. 네. 그러니 우극한, A로 가는 우극한은 함수값과 같아 안 같아? 같아. 함수값과 같은 거지. 내가 뭔 말인지 하는지 알아? 네. 이거 봐봐. 자, 이런 얘기야. 쉬운 거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더하기 1 하면 이거 얼마야? 2. 2지? 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너네들은 이미 저걸 갖다가 함수값으로 계산했잖아. 네. 그거 왜 그래? 이 새끼가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인데 함수값이랑 같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거야 지금까지 계속.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얘 A로 가는 우극한 이거 연속이니까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돼야 안 돼? 그럼 이것도 자극한인데 연속이니까 A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뭐만 쓰면 되는 거야? A를 집어넣어. HA랑 U랑 GA랑 같다 이거 쓰시면 된다고. 아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저게 대표 유형 두 가지야. 알겠느냐? 네. 또 무슨 유형이 있더라?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 XN 들어있는 거 한판 하자. 알겠지? 저거 근데 했지 우리. 그래도 한번 더 해. 내가 한번 나왔잖아. fx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x의 n 더하기 1분의 x의 n 더하기 1 빼기 1 요런 거 있지? 네. 그러면 절대값 x잖아. 뭐보다? 1보다 커?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1 이렇게 네 가지로 풀어 안 풀어? 이렇게 네 가지로 풀잖아. 네. x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없지? 네. 절대값 x 1보다 크면 x 보여? 보여? 마이너스 1 보여? 네. 0 보이지? 네. 이해 돼? 네. 그림 그려봐. 원님? 그래 여기가 x야? 자 여기가 y지? 돼야 안 돼요? 네. 되죠? 그러면 자 땡땡땡땡땡땡땡땡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아, 네. 1보다 크면 x라면 x. 네. 이거야 이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이거야? 네. 아? 네. 1일 때 얼마래? 0. 어디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지? 네. 돼야 안 돼요? 알겠죠? 네. 저거는 했던 거지? 네. 알, 우리가 수열의 칸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네. 자, 근데 봐봐. 좀 새로운 거 하자. gx라는 놈이 있어. gx라는 놈이 리미트 n이 무한히가 fx의 2n이야. fx의 2n 분의 fx의 2n
더하기 1 빼기 1 이랬어. 알겠지? 네. 어, 그리고 쌤 봐봐. 내가 f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네. fx의 그래프가 이렇대. 알겠죠? 그리고 계속 여기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네. 여기가 1이야. 조금만 있으면 나머지 다 그려요. fx 그래프가 이렇다고. 알겠지? 여기 fx 그래프야. 근데 여기가 함수값이 1인데라고 여기가. 이해되는데? 네. 여기 함수값이 빼기 1인데라고. 됐지? 네. 저 어떻게 풀어? 저 공비가 얼마야? fx 제곱이지? 그러니까 절대값 fx. 기억나지? 내가 x 제곱은 똑같이 나누면 된다 그랬지? 이해돼? 네.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fx가 얼마? 1이야. f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절대값 f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x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fx가 1이면 얼마야? fx 1이면 0이야? 맞아? 네. 빼기 1이면 빼기 1이지. 네. 잘 봐, 선생님. fx가, 여기부터 봐. fx가 1인데 여기지. 맞아, 안 맞아? 이 x지. 네. 이 값에서 fx가 1 아니야? 네. 그땐 얼마래? 0이래잖아. 돼, 안 돼? 네. 그땐 0이지. 그 x에서는 0이래잖아, 값이. 그 여기지, 여기. 0. 이해돼, 안 돼? 네. 내가 뭔 말인지 알아? 네. 다시. 자, 요거를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놓게. 뭐라 놓자고? 알파. 그럼 F 알파가 1인 거잖아. 그럼 지금 요게 다 뭔 거지? GX인 거지, GX. 네. 맞아? 그럼 G 알파잖아. G 알파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G 알파는 0이라고. 이해 안 돼? 됐어? 네. 그러니까 요 새끼가 누구 그래프 그리는 거야, 지금? GX 그래프 그리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fx가 빼기 1이야. 빼기 1인 건 어디야 이제? 여기하고 여기지. 네. 거긴 얼마래? 그대로 빼기 1이지. 그럼 여기지 그대로. 맞아 안 맞아? 네. 얘 돼? 네.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1보다 작대지.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은 데가 여기야? 요 사이지? 네. x값이 요 사이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잖아. 여기잖아 여기. 맞아 안 맞아?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은 x의 범위는 그죠 여기잖아. 요 사이 아니야? 네. 맞지? 그때는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지.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아니야?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돼? 네.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1보다 커? 그럼 x래잖아. 이해되지? 아이쌍. 뭐라고? 아이쌍. x래? 그러면 이제 여기지 여기. 여기랑 여기지. 여기지. 거기는 뭘 그려주면 되는 거야? x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치워버려. 뭘로 바꿔? 1. 그럼 다 바뀌네? 아이쌍. 아니 x가 아니지. 여기 fx 아니야? 비율이니까. 네. fx지? 네. 맞지? 맞아? 모르지 너? 그냥 아는 척해. 시중지집이야. 여기 fx. 아 이거 비율이잖아. 플러스 1 계수 비율 fx. 진짜 알겠어? 여기 xn승 xn 플러스 1승 x 이건 알잖아. 똑같은 거 되지? 존나 쓰레기예요. 선생님 말로 하는 게 좀 존나 씨. 얘 되지? 봐봐. 야 내가 아무리 젊으면 친구 같냐 이제? 지겹다 진짜.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랑 여기지. 네. 그땐 그대로 fx래매.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맞아 안 맞아? 네. 그대로 fx래매. 이렇게. 여긴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네. 돼? 안 돼요? 맞잖아. 맞아요. 아 그렇네. 아 네.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아.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또는 fx가 1보다 큰 x 범위에 대해서는 gx가 fx랑 같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가 여기지? 네. 그때 그냥 fx 그리래잖아. 이해돼 안 돼? 여기는 fx 그리래잖아. 네. 여기도 fx 그리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면 다시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알겠어요? 어. 몇 시야? 55분 되나요? 됐지? 몇 번이야? 8번이야?
7번이요. 자, 7번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히 가는데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x 제곱 이 새끼 n승 이런 놈이다.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지? 쟤를 보면 뭘 할 수가 있어? 이게 등비급수지. 네. 등비급수니까 공비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지. 네. 이 새끼가 공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제가 공비 맞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1 더하기 x 제곱 이거 보면 이거 1보다 크거나 같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분모야. 그럼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지? 네. 이해돼요 안 돼? 네. 이해돼요? 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조건이 없어? 수렴 조건에 수렴 요 새끼가 부족하지? 네. 저 새끼가 없어야 등비급수 수렴 조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니 뭘로 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등호 들어갈 때는 x가 얼마일 때야? 네. x가 0일 때지. 그래서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누고 x가 0이면 저거 다 0이지 그냥. 네. 분자가 0이니까. 네. 0을 존나게 더하래잖아. 맞지? x가 0이 아니면 이제 뭐가 돼?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지.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x제곱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1 더하기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뭐 나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오지? 아니요. 아닌가? 아니죠. 맞는 거 같은데 씨 이거 뭐야? 통분 아, 맞나? 1 나와요. 1 나와요. 1인가?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빨리 풀려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나오면 0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눠서 풀면 돼? 알겠어? 모르겠어? 100%야 100% 알겠지? 네. 0일 때랑 아닐 때 알겠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원리를 생각하시고 알겠죠? 되지? 네. 쳤답시다.